안녕하세요. 물뿜는 하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전기 실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할 텐데요. 24년도 1회차 기출문제 중에 비상방송 시 자탐 음향장치 결선도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장치라고 하기 때문에 뭔가 벨이 울리는 결선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출제된 유형을 보니까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퀀스의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무조건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 뭐였냐면은 접점. 여기 접점 중에 푸시 버튼과 그다음에 릴레이와 보조 스위치만 이해하면은 무조건 풀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접점과 이해, 푸시 버튼과 그다음에 릴레이, 보조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고 그다음에 조건 살펴보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점이라는 거는 전류 개폐, 전류가 전기가 흐르고 끊기는 거에 관계된 장치라고 하는데, 일단은 푸시 버튼 먼저 볼게요. 푸시 버튼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동 타입 있고 정지 타입이 있는데, 작동 타입은 먼저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눌러서 전류가 평상시에는 안 흐르다가 잠깐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작동 타입의 푸시 버튼이고요. 일시적인 거예요. 눌렀다 다시 원 상태로 복귀합니다. 정지도 마찬가지인데, 정지는 이거는 평상시에는 전류가 안 흐르지만 정지는 평상시에는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장치인데 이 정지를 오픈시키면은 잠깐 전기를 끊어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지 타입의 푸시 버튼입니다. 자, 보조 스위치는 A 접점과 B 접점 보조 스위치가 있는데 A 접점의 보조 스위치는 열려 있고 B 접점 보조 스위치는 닫혀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겠죠. 근데 사람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아니라 릴레이, 전자접촉기의 자기력에 의해서 A 접점이 열려있는 게 닫히고 B 접점에 닫혀져 있는 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접촉기에 전류가 흘러서 자력을 유발시켜서 A 접점을 닫히게 하고 B 접점을 열리게 합니다. 이것만 알면 문제 풀수 있습니다. 자, 조건 갑니다. 조건. 푸시 버튼 온 스위치가 눌리거나 감지기 LS가 동작하면 나, 이기 때문에 OR이고 하면 릴레이 X1이 여자되어 자기 유지된다. 릴레이 X1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 유지를 시키면 됩니다. 릴레이 X1의 출력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대상이기 때문에 출력을 오른쪽에 그려주면 되고요. 두 번째, 릴레이 X1이 여자됨에 따라 지구 경종, 벨이 작동하게 된다. 여자됨에 따라서 전류가 흐름에 따라 지구 경종이 작동하기 때문에 지구 경종 작동하기 위해선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출력에 전류 벨을 그려주게 되는데 여자됨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어떤 스위치를 그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유지 관련해서는 자기유지는 항상 릴레이 X1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위한 것을 자기유지라고 합니다. 자기유지라는 뜻은 항상 릴레이 X1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하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자동 전환 스위치가 비상방송 설비로 전환되면 릴레이 X2가 여자되어 지구 경종이 중지된다. 그러니까 자동 전환 스위치라는 거는 스위치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건데 평상시에는 자동 전환 스위치가 자탐에 연결되어 있다가 비상 방송 설비로 전환이 되면은 릴레이 X2가 여자돼. 그러니까 릴레이 X2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2를 이쪽으로 그려줘야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자돼서 지구 경종이 벨이 정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푸시 버튼 오프 스위치가 눌리면 릴레이 X1이 소자된다. 여자의 반대가 소자고 X1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릴레이 X1 앞에 푸시 버튼 오프를 설치하면 되겠구나, 놓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주어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넣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그려넣어 볼게요. 자, 조건 1 보면은 푸시 버튼 온 스위치가 눌리거나 감지기 LS가 동작. 그러니까 감지기 LS랑 푸시 버튼 온을 OR이기 때문에 병렬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LS 감지기, 그다음에 푸시 버튼 온. 그리고 이제 X1이 여자되어 자기유지가 된다. 자기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감지했으면 이게 붙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X1이 항상 전류가 흐르는 상태인 자기유지가 되는데 수동으로 사람이 누를 경우에는 자기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X1에, 자, 한번 눌렀어요. 누르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데, X1에 항상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죠. 왜냐면,
이건 다시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다시 원래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밑에 뭘 설치해야 된다? X1에 A 접점을 설치해야 된다. A 접점 보조 스위치를. 그래서 X1에 A 접점 스위치를 설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푸시 버튼 눌렀을 때 X1에 전류가 흐르면은 이게 여자가 돼서 X1이 A 접점이 닫혀서 항상 이렇게 X1 쪽에 릴레이 쪽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자기 유지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릴레이 X1이 여자 됨에 따라 지구 경종이 작동한다. 벨이 작동을 한다. 그래서 벨을 하나 그려주고, 여자 됨에 따라서 이게 작동하기 때문에, 아, 역시 X1에 A 접점 스위치를 그려주면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가서 이게 여자가 되면은 X1 스위치가 닫히게 돼서 이렇게 벨 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벨이 울리게 된다. 자, 세 번째. 자동 절환 스위치가 비상방송 설비로 전환되면 릴레이 X2가 여자 되어 지구 경종이 중지된다. 자, 처음엔 좌탐으로 있는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릴레이 X2가 어떻게 돼요? 여자가 돼서 지구 경종이 중지가 된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가서 X2가 여자가 되면은 벨이 어떻게 돼요? 중지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중지가 되려면 이 앞에 X2가 여자 돼서 전류를 끊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X2의 비접점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자가 돼서 이렇게 비상방송으로 전환이 되면 X2가 여자가 돼서 이게 닫혀있는 비접점이 열리게 돼서 벨 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해준다. 이해하셨죠? 자, 네 번째. 푸시 버튼 오프 스위치가 돌리면 릴레이 X1이 소자된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릴레이 X1이 소자, 전류가 안 흐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X1 앞쪽에 푸시 버튼 오프를 설치해주면 된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병렬로 ls 푸시 버튼 on x1 a 접점, 그 다음에 푸시 버튼 오프 x1, 그 다음에 벨 x2, 그 다음에 x1 a 접점, x2 b 접점 이렇게 다 그려주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결선도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감지기 또는 비상 발신기 작동 버튼을 누르면 x1이 여자가 되고, x1이 여자가 되기 해주기 위해서 X1A 접점을 이렇게 설치해 줬고요. 그 다음에 보조 접점 X1이 작동을 해서 자기 유지가 되고 벨이 작동을 한다. 그래서 X1A 접점을 이쪽에 설치했고, 이거에 따라서 여자가 돼서 닫혀서 벨이 작동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푸시 버튼 오프 누르면 자기 유지가 해제 된다. 그래서 푸시 버튼을 여기 앞쪽에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벨 작동 상태에서 비상방송 전환 스위치를 이제 이쪽으로 옮기면 이제 이쪽으로 옮기면 X2가 여자가 돼서 X2의 B접점이 이렇게 돼서 X2의 B접점 스위치가 열려서 벨이 어떻게 된다? 정지가 된다.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좌탐이 있고 비상방송이 있는데, 좌탐이라는 거는 이제 벨을 울려주는 건데, 경종이 작동을 하는 건데, 비상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쪽 절환하는 이유는 육성으로 사람들에게 대피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금 건물 안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대피하세요 라고 이렇게 육성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화재경보 벨이 울렸는데도 사람들이, 아, 이거 오작동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육성으로도 비상방송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환해서 다시 이제 좌탐으로 다시 또 절환 스위치를 옮겨주면 다시 벨이 울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쪽에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옮기면 X2의 전류가 전기가 안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 열렸던 게 다시 B접점에 열렸던 게 다시 닫히게 돼서 이렇게 다시 벨 쪽으로 전류가 흘러서 벨이 울리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기출 다른 유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